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도 메뉴가 파이어트 음식을 준비했어요. 메뉴는 똑같아요. 닭가슴, 토마토, 오이 똑같아요. 제가 다이어트 음식은 잘 몰라서 이제 새로운 음식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힘이 없어요. 어제 운동 끝나고 치킨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었어요. 너무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닭가슴살은 어떻게 먹으면 빡빡하지 않게 될까요? 너무 지금 빡빡해요. 소금도 조금만 뿌렸어요. 제가 참 말이 많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랑 대화하면 말이 많은데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조금 말이 안 나와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힘내세요.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해보면 돼요. 저도 조금 있다가 저녁 운동하러 가야 돼요.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도 운동 갔다 와서 몸무게 재볼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잠시만요. 다시 한번 700g? 700g 뺐어요. 오늘 먹으러는 메뉴는 계란 삶아서 하고, 사과, 버섯, 보도, 감, 고수를 준비했어요. 지금은 라면도 먹고 싶고, 불닭볶음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계속 이틀? 오늘 3일치 되는데 꿈꾸고 있어요. 먹는 음식들 빨리 한 달 지나가고 먹방 열심히 할게요. 저녁 음식은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음식 준비해 볼게요. 이것도 다이어트 음식인데 맛있게 해 볼게요. 이제 준비된 샐러드는 올리브 오일 섞어가지고 올리브 오일 넣어가지고 섞어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 샐러드는 꼭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소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해서 인터넷 봤는데 소고기도 준비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급하게 먹어버렸어요. 급하게. 오늘은 4일 찌게 됐어요. 몸무게가 89, 89고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 이 제가 만드는 샐러드는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저녁 때 봐요. 여러분, 지금도 운동 갔다 왔어요. 지금 4일째예요. 먹는 음식은 과일이랑 점심 때 먹었던 샐러드. 아까 조금 남았는데 그거 먹으려고요. 그래서 저녁 음식도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5일째 다이어트 음식은 준비했어요.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서 이 하얀색 김치를 준비했어요. 샐러드도 준비했고 닭가슴은 이렇게 만들었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너무 없어서 소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많이 안 먹고 있어서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불러요. 이 정도만 먹고 저녁 운동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저녁 운동 갔다 왔어요. 오늘 먹는 음식은 그냥 간단하게 과일만 먹으려고요. 계속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몸무게 88kg예요. 5일치예요. 안녕.
파이예요.